이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준비는 해봤거든요. 무슨 답인데 또 생각 없이 얘기하면 되지. 복과 사랑이 넘치는 여자들, 유난히 그러한 여자들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나. 누구나 다그말 할걸? 나처럼. 그래, 안 그래? 나를 보면 되지. 네. 복과 사랑이 넘친다는 거는 본인들이 만드는 거지, 그것도. 물론 있어. 사람이 주는 곳 없이 옆에만 가도 풍기는 이미지, 풍기는 기운이,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저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다. 막 이뻐 보이고 싶다. 이런 게 있어. 같은 여자 대 여자든, 같은 남자 대 남자든. 또 반면에, 저 사람 왜 이렇게 짜증나? 옆에 가기 싫어. 말뱀만 되니까, 말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 복과 사랑이 넘치는 여자들, 행동을 보라는 거야? 여러 가지로 다 봐주실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자체가 원래 또 자기가 사랑을 받으려고 그만큼 또 베풀어. 그리고 머리가 영리하다, 똑똑하다. 복이라는 건 재물이잖아. 사랑이라는 건 내가 받는 거잖아. 물론 사주에 끼들도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끼가 없는 사람들도 또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기운을 끌어들인 사람들도 많거든. 그리고 복이 따라들면은, 솔직히 안 그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남자를 만나도 복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어떻게 얼굴 이쁘다고 다 사랑받고 복을 받고 그러진 않거든. 재물에 따라 그러진 않거든. 옛날 말이 있잖아, 진짜. 얼굴 보면은 대체적으로 못난 사람들이 신랑 복은 더 있어. 재물 복은 더 있어. 더 부자로 잘 살더라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러시잖아. 얼굴 이뻐 봤자 팔자만 세다. 얼굴 이쁘다고 팔자 다 세지는 않고, 본인의 기운에서 끌어들여 사랑을 받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그만큼 본인들이 노력을 해요. 노력도 하고, 이쁨 받을 행동도 해. 본인들이 또 그만큼 사람들한테 정을 줘야지 정도 들어오는 거고, 사랑도 받는 거고, 재물도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보면은, 누구나 다 그래. 나 사랑받고 싶어. 관심 받고 싶어. 돈 받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시거든. 그렇지만, 팔자가 예를 들어서 30%라면은, 노력은 70, 80%야. 본인의 노력도 필요한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사랑해주세요. 돈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본인들의 욕심이고 게으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팔자에 균이 들은 사람은 있습니다. PD 선생님, 뭐라고 할까? 복이 넘치는 사람들? 복과 사랑이 넘치는 여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특징은 본인들이 그만큼 여우짓다고 만들어. 이쁨을 받으려고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럼 노력의 대가에서 본인들이 사랑받는 기운도 끌어들이는 거고, 돈 받는 기운도 끌어들이는 거야. 분명히 사주팔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복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 못 받아요? 왜 이렇게 미움 받아요? 난다 남들한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배신만 당해요? 허다하게 그런 상담들이 많거든. 근데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기운도 충분히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조금씩은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